계속해서 연산 뒤에서 했던 것이 쎄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좀 재미가 없어. 선생님 얼굴 보고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물의 나머지 대가 다른 거. 그렇지? 오케이. 여기는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 0도와 90도 사이면 1사무면, 90도와 180도면 2사무면, 180과 270도 사이면 3사무면, 270과 360도 똑같은 거지? 0도나 4사무면이야. 그럼 효도법으로는 그렇지? 오케이. 이건 2분의 8이가 되고, 그렇죠? 이놈은 8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은 2분의 3파이가 되고, 이놈은 0 또는 2파이가 되는 거. 됐나, 우리 친구들? 해봅시다. 1번부터. 1120도네. 일반으로 표시한다? 360도 곱하기, 그렇지? 마이너스 몇 할까? 그렇지? 뭐, 마이너스 4 할까? 4 할까? 네, 마이너스 3 하자. 그러면 그 마이너스 얼마 되니? 1080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 시계방향으로 몇 도 더 가야 되니? 40도 더 가야 돼. 시계방향으로 40도 더 가야 돼. 그래서 이놈은 44분면이 되겠다. 동경의 위치가. 두 번째, 마이너스 790도네. 360도 곱하기, 그렇지? 뭐 시계방향 두 바퀴 할까? 그럼 마이너스 720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몇 도 더 해줘야 돼? 70도를 더 해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는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70도 이쯤에 있겠다. 이놈도 44분면. 자, 세 번째 693도. 이놈은 360도 곱하기 반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720이죠. 그렇죠? 720. 시계방향으로 몇 도 더 해주면 돼? 그렇지? 37도가 되겠다. 죄송합니다. 27이죠? 오케이.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간 다음에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으로 27도 됐으니까 얘가 90칸 차이나니까 오케이. 이놈도 몇 사분면? 4사분면에 있구나.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이번에 호도법이는 3분의 25파이. 그럼 이놈은 3분의 마이너스 8파이. 그렇죠? 마이너스 8파이 빼기 3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래야 마이너스 3분의 25 파이가 되죠. 그러면 이놈은 제자리지, 그렇지? 왜냐면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 바퀴에서 또 시계 방향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는 움직이는 게 180이니까 3분의 180 60도지, 그렇지? 이게 60도만큼 간 거래. 됐나요? 이것도 4사분면이 되겠다.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네. 해볼까? 노란색으로 yellow 4분의 13파이. 그러면 이놈은 짝수로 하자. 이거 짝수로. 오케이, 짝수로. 그러면 4분의 2파이. 2파이 그럼 4분의 8이죠? 4분의 8. 그러면 4분의 7. 됐나? 아, 그냥 38 맞아. 3파이가 더 편하겠다. 3파이 더하기, 그렇지? 4분의 파이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3파이면 어떻게 돼? 그렇지? 한 바퀴가 2파이, 반바퀴 파이, 3파이 여기죠? 그렇죠? 3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가 45도지. 한 이쯤 있겠다. 미안해. 이놈은 33면이 되겠어. 이게 파이가 180도니까 4분의 180은 45도잖아. 그래서 한 중간에 있겠지? 그렇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푸는 것은 여러분 입맛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예.